오히려 다시 찐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꼴릴 수도 있어. 남자가 간사해서 내 건 줄 알았다가 다시 물르잖아? 그럼 그때 와서 또 아쉬운 마음에 될 수도 있어. 저도 그래서... 이혼하면은 아내한테 꼴릴까요?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을이 돼서 좀 선선해지나 싶었는데 아, 다시 더워졌어요. 네. 무더워졌습니다. 예. 폭염특보가 내렸어요. 추석을 앞두고. 예. 자, 날씨가 뭐 시원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아, 형진 씨는 오늘 예, 왜 이렇게 갇혀 입으셨어요? 아, 요즘 너무 그냥 너무 편하게 다닌 것 같아가지고 아. 머리도 좀 하고 네. 정장도 좀 입고 네. 이거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 입어야 되는 잡스에서 네. 이거예요 이거 아 TBH? 아 TBH 아. 네, 색깔 이쁘지 않아요? 네 뭐 오빠 그러면은 이 상태가 최상의 상태예요? 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설마 지금이 베스트야? 아 기분이 너무 도는 거야 넌 최상이야 지금? 딱 이거지 이게 최선입니까? 아, 꿈인 것 같은데 너 지금 최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죄송한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현 씨 네. 우리 광고 제품이에요.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빠 아나운서 TBH. 같아요. 어 그치. 아나운서야. 그쵸. 옷은 아무 죄가 없어. 네. 오 광고 제품이에요? 오 멋있다. 네. 진짜 잘 어울려. 아니 수트는 오. 굉장히 잘 어울려요 형진 씨가.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나운서 시절 생각이 좀 나는데 그립습니까? 아나운서였던 시절이? 가끔 그리워요. 어, 뭐가 그리워요? 돈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돈은 보자. 지금이 더 많이 버는데 이렇게 개무시 당할 때 아. 아 옛날에 이게 좀 있었죠. 아. 사원증 메고 딱 들어갔다 나올 때 네. 예, 그럴 때 좀 있었는데 그럼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을 꼽으라면 아나운서 시절을 꼽겠습니까? 그렇죠. YTN 앵커 할 때 아. 예, 그때가 이제 어디 가서 결혼 전이고 결혼 전이고 아 YTN 때는 결혼하고 나서 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되게 아쉬워하네요. 야 결혼까지 안 했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그때 완벽했죠. 어디 가서 소개팅할 때도 완벽했죠. 아 저 YTN 앵커입니다. 아. 아니, 그때 이제 우리 뭐 장원이 형도 YTN 라디오 와가지고 이제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난 그때 형 아래로 봤거든. 난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요 네. 이게 중요 인물이 아니면 다 기억을 지우거든요. 현조 씨는 리즈가 언제예요? 리즈 그때가 시절이요? 나의 최고다. 내 인생에 그때가 내 최고조였던 것 같다. 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연애 경험도 많이 없고 뭐 논 거 밤문화 논 거 즐긴 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혼하고 나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냥 이게 좀 재수 없지만 뭐 외모로서의 전성기 그런 것도 볼살이 너무 많아서 컴플렉스인데 네. 이게 마음 고생을 하니까 볼살이 쏙 빠져서 되게 수척하고 아~ 마음이 힘들 때 거울을 보면. 아, 되게 아른해 보이네. 예쁜데 괜찮은데 막 이런 약간 그쵸? 자뻑도 들고. 마음고생 다이어트가 최고지 사실. 어. 예. 그 맞아요. 이혼이 사실 누군가한테는 되게 위로해줘야 될 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당사자한테는 그야말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그렇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딱 하고 나서 한 2년, 3년 후 그때가 그냥 너무 좋아. 좋아. 애들도 진짜 많이 컸고 네. 애들도 이제 뭐 이혼한 거 다 알고 나 이혼한 것도 커밍아웃도 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연애도 할 수 있고 지금 막 놀아요 그러면? 막 지금요? 남자 막 만나면서? 그렇게는 또 안 놀더라고요. 자, 지현 씨는? 저는 27살? 그때? 왜? 그때는 걸어다니면서 네. 그 번호를 그렇게 많이 따였어요. 아 어, 그래요? 아, 아니 물건 잘 사줄 것 같이 신기긴 했어. 하루에 다섯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다섯 번을 따였는데 아 그땐 진짜 좀 아 좀 좀 멋있었죠. 아, 인생 자체가 좀 멋있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한테 가장 인기가 많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때가 리즈인 네,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재밌었어? 그때는 진짜 막 존나 놀고 막 이랬어요. 아, 아 지금은 또 못 그러고. 아, 지금은 뭐 안 떠요? 길 가면? 지금은 걷지를 않으니까 차 타고 다니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아 네. 그런 것도 있겠구나. 아, 또 뭐 바쁘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밤늦게까지 놀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늦음하게 옛날에는 11시, 12시에도 친구들한테 연락 오면 그냥 바로 뛰쳐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아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안 나가게 돼. 네, 맞아, 맞아. 넌 그리고 나가면 안 되지. 쌍둥이 아빠. 아 저도 근데 가끔 연락 오면 많이 나가요. 왜냐면 와이프가 그런 거 별로 터치를 안 해가지고.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신 걸까요? 거의 포기인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아, 네. 믿으니까 그런 거지. 네, 믿으니까. 누나 언제 구한 말인가? 저는 요즘 되게 좋아요. 뭐 우뜸하면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제가 요걸 연결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면 제가 9일에 생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어 진짜? 네. 맞아요. 축하도 못해줬네. 축하해요 누나. 아, 정말 굉장히 제가 다시 이렇게 뭐 방송하고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정말 배꼽 친구, 중학교 친구, 막 30년 전 친구, 심지어 딱 한 번 잤던 남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오뜨밤에서는 이렇게 이쁜 여자만 네. 연락을 주시고 우리 문자만 보냈다고 구박하던 우리 민기 안 주고 누나 최영진 없고 장원님 괜찮습니다. 장원님은 네. 저한테 영원한 까만콘이 있어요. 아 왜? 그래? 뭐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항상 너 그거 있지. 아 그래요? 장원 덕분에 제가 잠자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건 그거고 이상해요. 생일 축하는 했었어야지. 아 내가 신경을 못 썼네. 괜찮아.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처럼 얘기 꺼냈지만 많이 삐졌네. 아, 진짜 삐졌다니까. 많이 삐진 거야 지금. 오늘 많이 삐졌어. 지랄 말라고 왔는데 했고. 인사를 안 해. 지랄 말 새끼야 내가 한마디 했지. 아니 원래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쪼잔해져요. 쪼잔한 게 아니라 서운하지. 얼마나 우리 욕하고 다녔을까. 아니야 근데 50이 딱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없어져. 뭐? 되게 서운하던 게 없어지면서 메시지만 보내도 되게 고맙더라. 얘네가 진짜 그것도 안 했다. 그것도 없었더라. 네. 자 말 나온 김에 민기 씨는 우리 천저 미셸 누나의 천저 민기 씨는 오늘 다른 또 급한 뭐 좀 용무가 있어가지고 녹화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뭐 사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이 전성기이긴 한데. 인생의 삶의 질, 행복도로 따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바쁘시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사실 다 할 수 있고 시간 내면 뭐 그렇긴 한데 옛날만큼 뭘 해도 이렇게 막 즐겁고 설레진 않아. 아니 그래도 뭐 정치로 명예를 챙기고 빤스로 돈을 버시니까. 네. 네. 방금 전에 내가 학원 방송 보셨어요? 봐, 늘 봐. 원래 하고 싶은 것과 돈 버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맞아. 예, 잘하는 것과 해야 할 것도 또 다르고요. 다르고요. 형의 네. 삶의 질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죠? 그거는 내가 30대 중후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행사 많이 할 때, 행사로 돈 벌 때.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놀았으니까. 행사할 때 이제 금액을 크게 버니까요? 그죠. 수입은 지금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았고 여유가 많으니까 아 여자들 많이 만났지. 근데 문제는 돈을 꽤 많이 벌었거든요 그때도. 네. 하나도 못 모았습니다. 진짜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못 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모으진 않았지만 거의 못 모았어요. 번 거에 비하면 그만큼 놀러 댕겼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막 노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안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때 하도 놀아가지고. 왜냐면 30대 중반만 돼도 사실 놀기에는 늦은 나이거든. 그냥 그때도 진짜 전성기처럼 놀았거든. 사실 뭐 우리 다 또 현재에 또 행복한 지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해 보자면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상황도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뭐랄까 나이 먹으면 좀 너무 그런 거에 좀 행복감에 무뎌지는 것 같아. 너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레임이 없고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좀 나의 이런 도파민 수치를 좀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작은 기쁨에 행복해할 줄 모르는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좀 자꾸 불행하다고 느끼고 우울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 저 뭐 늘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뭐 처음 뭘 한다. 어디 뭐 방송이 하나 조그만 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막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걱정도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웬만한 건 모든 걸 다 아껴 먹자. 아 먹는 거를? 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껴서 취하자.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일부러 바로 살 수 있는 뭐 경제적 여력이 돼도 일부러 더 고민하고
그러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잖아. 가스라이트 가는 거죠. 아니 뭐 그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지.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수도 있지. 왜냐면 고민을 많이 할수록 사게 되든 얻게 되든 그러면 확실히 더 기쁨이 커지잖아. 그러면 장바구니 담아놓고 계속 한 번씩 보고 가서 잘 있나.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는 옛날에 뭐 어디 가면 뭐 축구 보러 가거나 이러면 막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그냥 사진 찍는 걸 하지 말고 현실에 그냥 좀 즐기자. 사진 찍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사진도 나중에 안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제 동선 중에 뭐 다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자주 마주치는 여성분 중에 저한테 꽤 호감을 나타내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리액션만 해주면 뭔가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을 것 같아. 근데 일부러 무관심. 아껴 먹는 중. 그러다 이제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니고 아껴 먹고 있어. 야금 이렇게 아껴. 정보도 조금씩 먼저 물어보더라고 막 나한테 정보를. 그래서 조금씩 인스타 아이디 주소도 한 글자씩. 나중에 취할 때 기쁨을 위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그냥 아 그렇게 산다고? 아니 근데 이거 나름 일리가 있어요 이거. 그럼 뭐 성적인 욕구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하기 전에 멈추고 아꼈다가? 하다가 멈추고 쿠퍼액만 빼고 자고.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몽정할 수도 있잖아. 10대로 돌아가서 몽정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라도 이제 옛날의 설레임을 아주 약간이라도 좀 복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현 씨는 행복해요 요즘? 운동하고 살 빼면서 대회 준비하면서 행복해? 행복하다기보다 그냥 좀 배고파요. 너무 일차원적이잖아. 당연히 배고프겠지 다이어트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가 좀 덜 들어가니까 헬스장에서 저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아 원래 건망증 생겨요. 네. 깜빡깜빡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스페어키 갖다 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홍대까지 오셨어요. 아 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네, 네, 네. 그래서 맨날 식단 싸놓고 그냥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며칠 남았죠 이제? 23일 남았어. 근데 이것도 나는 나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 굉장히 긴 시간 고생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대회 마치고 났을 때 그 성취감 얼마나 크겠어.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너무 좋아요. 딱 하루 하고 끝나는 건가요? 조금 유지를 하나? 아 보통 하면은 뭐 그 왕창 때려 넣으면 한 뭐 한 10kg 이상은 그냥 찌는데 근데 이제 좀 관리하고 하면 한 2, 3kg 수분이 좀 차는 정도. 나는 다시 지현 씨가 술 먹고 욕하는 걸 다시 보고 싶어요. 욕은 지금도 해줘. 아 맞네. 되게 허기진 욕이겠지. 맞아. 찰진 맛이 안 나. 힘 없는 욕이지. 힘 없는 욕. 그러겠지. 아 저도 이제 해봤지만. 저는 끝나자마자 1.5리터 콜라 그냥 바로 원샷. 한 5초 만에 먹은 것 같아. 네. 콜라 이런 게 제일 땡겨요? 그죠. 나는 물도 끊었으니까. 나 막판에 가면 물도 끊으니까. 그런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은 영원하니까. 그렇지. 인스타 프로필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늘 그 몸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곧 프로필을 다시 찍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 지연이는. 다른 여자분들은 다이어트하면 가슴살부터 빠진다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 빠질 수가 없잖아. 빠질 수가 없지. 그대로 있잖아 얘는. 오히려 더 부각될 거 아니야. 다른 맞아요. 배가 줄어드니까. 맞아요. 딱 쫙 펴주는 것 봐라. 이거 머리카락 이렇게 넘겨봐서 이렇게 썸네일 해야 되니까. 됐다. 요거 쓰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들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이. 맞아. 진짜 그래. 10월도 이제 중순 지나갔으니까 두 달 반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뭐 잘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소중해. 나이 먹으니까. 맞아. 네, 자 알겠습니다.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입소문만으로 벌써 네이버 쇼핑 카레 부문에서 대기업 카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들과는 확실히 다른 맛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M장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하셔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를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M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수제 소세지 1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송 메시지를 안 적으시면 선물을 못 챙겨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귀찮으시더라도
배송 메시지 꼭 적어주세요. 자, 우리 미셸 누나가 강조하고 있죠. 3일 동안 만든 카레입니다. 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3일 카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했다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 미셸 언니 덕분에 알게 됐다. 진짜 많더라고요. 네. 3일 동안 정성 들여 양파를 네. 볶아서 만든 3일 카레 맛이 그래서 그냥 일반 즉석 식품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냥 카레 드실 바에는 저는 무조건 3일 카레로 바꾸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드시면 절대 다른 카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3일 카레 저희 믿고 한번 주문해서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3일 카레였습니다. 러브 립스 핑거 파이브를 출시했습니다. 강한 진동의 삽입부와 지스팟을 때리는 패팅 그리고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는 리얼한 입술과 혀를 가진 러브 립스 핑거 바이브로 재미있게 트리플 오르가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방수 제품으로 세척도 간편하여 위생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으며 하드레빗 전문 MDI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오, 진짜 그리고 이거, 보면은 누가 입을 벌리고 혓바닥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네. 네. 자,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 노딱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요. 저희 링크 타고 하드레빗 가셔서 마음껏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런 제품도 다 있어? 있어. 그리고 컬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키치하고 네. 약간 되게 예쁘게 생긴 기생수 같아. 맞아. 되게 색깔 예쁜 귀여운 기생수 같아.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 너무 궁금하시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자, 하드레빗이었습니다. 인슐린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여 음식에서 섭취하는 당분들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쓸모 없지만 디슐린은 높은 흡수율을 보장하는 특허 공법인 FSP 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도 걱정할 필요 없이 무 부영제 공법으로 만들어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붓기로 달라진 몸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재 파격적인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디슐린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시작해 보세요. 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쁜 몸매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디슐린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초기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금방 지쳤을 것 같아. 왜냐면 빨리 좀 빠져가지고 내가 좀만 빼도 얼굴 괜찮아졌는데 이 만족감이 있어야 이게 계속 갈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고 계속 다이어트를 할 수 있거든. 자, 디슐린은 그래서 저는 초반에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슐린 자 1+1 이벤트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디슐린이었습니다. 뭐냐, 에어컨 온도 조금만 더 낮추자. 너무 덥, 좀 덥다. 후덥지근하다. 너 안 덥니? 네, 더워요, 더워요. 지금 겨드랑이 겨땀 장난 아니지? 네, 지금 너무 더워. 자켓만 좀 벗어. 아, 좀 벗을까요? 축축한 거 아니야, 또? 땀 별로 안 나서? 원피스 귀엽구만. 앉아봐도 돼. 뭘 만질 것까지는 어떻게 귀엽다고 귀엽다고 다 만져야 돼? 뭘 어디를 귀여워? 아, 요즘 동네 애들도 귀엽다고 막 만지지 않아? 어디 만져? 아니 내가 그래서 귀여운 귀여운 거지 뭘 만져야 돼? 아, 자기가 안 괜찮대. 아 근데 그 내가 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큰일 날 소리라고 있어. 요즘 귀엽다고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돼요. 전 됩니다. 안 돼. 지연이 것도 안 만지고 있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친과 100일 기념일을 앞둔 20대 여자입니다. 제 남친은 저와 초중고를 함께한 20년 소꿉친구예요.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때 지금 남친은 제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절했죠. 그렇게 대학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자꾸 얘 생각만 나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또 고백했고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벅차고 설렜어요. 하지만 친구로 지내온 20년 벽은 너무나 높은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스킨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요, 그 친구가요. 저는 너무 하고 싶죠. 못해서 환장했죠. 잠자리는 그렇다 쳐도 키스조차도 거부해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고백 당시 마지못해 받아준 게 걸리는데 역시 아직도 제가 이성으로 안 보이는 걸까요? 전혀 이성으로 안 보이는데 마지못해 고백을 받아주나요? 다시 친구로 돌아가야만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남자분이 어떤 심리일 것 같아요, 형진 씨는? 아, 그냥 좀 너무 친하니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연인으로 스위치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친구처럼 막 털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장벽? 저는 근데 오히려 8년 동안 후배로 지내던 여자 분하고 연인이 됐는데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게 그냥 보물처럼 터졌거든. 아, 그럼 8년 동안 약간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전 있었죠. 근데 계속 타이밍이 안 맞다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다가 딱 맞아가지고 바로 대시해서 사귀었는데 와, 초반에는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 사귄 지 2주 만에 질염이 걸려가지고 너무하니까 너무하니까 얼마나 나도 약간 까지고 그 뭐 신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다는 거야. 너무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좋은 말로 포장하긴 했는데 내용은 그거였죠. 작작하시라. 네. 아, 아니 그래서 저는 안 그러는데 이 남자분은 진짜 친구였나 보다.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성으로 안 보인다고 거절했는데 두 번째 그냥 마지못해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이 여자가 친구로서 좋은데 이게 고백을 하니까 친구로서 좋은 건지 이성으로서 좋은 건지 자기 자신이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인데 이게 이성적인 호기심이라고 잘못 판단을 내리고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호기심이었던 거야. 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제 그 구분해낼 수가 있는데 네. 20대 때는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하지. 저 실제로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대시를 했는데 오빠가 계속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아, 그 오빠랑 잤다고. 그럼 나 이제 사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니까 그 오빠가 베개를 걔 얼굴에 이렇게 대고 안 보이게 하고 그냥 성행위만 한 거예요. 야, 근데 그것도 좋다고 와서 얘기해? 네. 야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그래. 같은데. 너무. 차라리 그냥 뒤집고 하지. 뒤로 하지 그냥. 그러니까 걔 얼굴 안 보이게 뒤집고 하면 되잖아. 그때 20대여서 아, 그렇게 돌렸나 봐. 오빠 너 2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가려나 보다 그냥 아예 그래서 이제 기괴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사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절대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남자 친구분이 약간 그 여성적인 어떤 매력을 못 느껴서 서지 않는 게 아닌가. 3개월 동안 키스도 거부를 하는 거면 이거 진짜 문제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다시 친구로 돌아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래서 더 진짜 왜 남녀 사이 그런 불알 친구 그런 것처럼 진짜 찐친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분이 마음이 계속 아프겠지. 오히려 다시 찐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꼴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남자 간사해서 내 건 줄 알았다가 다시 그렇게 물르잖아. 그럼 그때 와서 괜히 또 아쉬운 마음에 될 수도 있어. 저도 이혼하면은 아내한테 꼴릴까요? 야, 너 오늘 민기 없이 쫄리니?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왜, 그, 진짜로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이혼 상태에서 잠자리만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잖아. 맞네. 이게 사람이 간사해서 심리적인 게 크거든, 내가 봤던 잠자리도. 맞아. 이게 완벽히 내 거라 그러면은 간절함이 없다가, 내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설레임도 없고, 만족감도 없다가, 이게 내 건지 아닌지도 애매한 상태가 되거나 완벽히 내 거가 아닌 상태가 되면 다시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 가지고 싶고. 참 이상하네. 극약 처방으로 그냥 헤어져 보는 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괜찮을 거라고 봐. 헤어지고 근데 헤어지고 소개팅을 막 엄청 하는 거야.
아니 헤어지자 그러면은 이 남자가 다시 올까? 남자가 아~ 아니 처음에는 안 잡는데 어. 근데 이제 막 소개팅하고 막 남자랑 연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아~ 보면 아~ 오빠 말대로 약간 질투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라고 이제 권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이미 남자는 힘들어. 20대 초반이면 가장 왕성할 텐데 세 달을 키스도 안 했다? 이거는 난 좀 힘들다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아예 극약 처방을 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같이 친구로 지냈으면 호기심이나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친구로 지냈다고 호기심이 없을까? 오히려 더 뭐 그래요? 20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짬짓 못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저도 그래도 짬짓 한 번 아니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친구 얘기가 나.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잘한다 하지 맞겠지. 나 이 단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 얼굴 빨개졌죠? 아니 그 20년 어릴 때부터 친구라니까 그냥 그 정서 그 바이브로 얘기해 본 거예요 제가. 와 오빠 정신이 몽롱했네. 딱 두 글자인데 와 나 되게 잘못 들은 줄 알고 어릴 때 진짜 목욕탕 같이 갔어. 노딱 피해가려고 그랬어. 노딱 피해가려고 짜증이 안 붙어요? 왠지 AI가 짬짓 옛날 단어라 아 옛날 단어라 아니 왜냐면 그냥 반찬 같기도 하잖아 짬짓 짬짓 아 이거 호기심이야 뭐 다른 문제지 사실 아니 왜냐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가도 연인 돼가지고 그 활활 타오르는 케이스 주변에서 많이 봤어 나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남자분 진짜 친구였던 것 같아 친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친구들 여자애들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갑자기 걔랑 나 스킨십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상상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소중한 친구지만 절대 상상이 안 되는 애들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아 친구로서는 너무 좋지 아 근데 잠자리는 절대 상상이 안 되는 이성이 분명히 있어요 안타깝지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소모될 때까지는 만나보고 상처도 한번 입어보는 것도 난 20대 때 나쁘지 않다고 봐 그것도 다 경험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만나보세요 맞아요. 그러다가 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잘 되면 좋겠지만 남자친구가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갑자기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어요 성욕이 뭐 그런 시기가 오면 다행이고 뭐 아니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깨달음이지 뭐. 맞아. 다른 남자 찾으면 되지. 이 남자 좀 답답하네. 그래도 20년 지기 친구 짱지라도 한번 보고. 맞아. 헤어짐 또 못 보는데. 그래. 끝내더라도 20년 지기 어떻게 생겼나. 내 친구 거 어떻게 생겼나. 이게 한 번은 보고 끝내는 게 좋은데. 짬지. 내 친구 짬지. 아니, 애기 때부터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건 성별 구분이 없죠. 남녀가 다 짬지죠. 여자만 짬진가? 여자만이지. 그렇고 여자만이지. 남자는 꽃이죠. 꽃이죠. 아 그래? 할머니들은 다 똑같이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예. 오히려 남자한테 썼다고. 그냥 성기야 성기 대신 썼지. 아 그래? 남자 성기 이름이 좀 가깝잖아요, 근데 더. 그렇지 않아? 아, 그러네. 생각보다 그러네. 미음만 붙였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 입 밖으로 이 단어를 해본 지가 최소 30년 된 것 같아요. 나도. 야, 이걸 누가 쓰냐, 이거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서. 야, 이걸 어디서 써? 아니, 이걸 발음한 게 최소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은 것도 몇십 년 만이야. 아니, 말하기도 부끄러워. 나중에 이거 끝나고 운전하고 가면서 한번 얘기해봐야지, 혼자. 나 혼자 있을 때 한번. 부끄러워요, 그냥. 아니, 민경이라도 운전하면. 아니, 민경이 있었으면 나 못 들은 척 했을 텐데 없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 아, 나도 이거 오랜만에 써보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광고 갔다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느덧 수확의 계절 가을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착한 농장 추석 할인 상품 패키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최대 40% 할인 패키지로 받아보세요 팝콘 70g 5봉 더하기 크림빵 75g 5봉을 정가 4만원에서 할인가 28,500원으로 팝콘 70g 10봉 더하기 크림빵 75g 10봉을 정가 8만원에서 할인가 48,500원으로 소비기한 8에서 9개월 넉넉하니까 가격이 저렴하실 때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9월 30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꼭 더보기 링크를 타고 구매하셔야 할인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팝콘 다섯 개에다 크림빵 다섯 개 4만 원이면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해자지. 완전 해자지. 네. 자, 여러분, 게다가 팝콘도 그렇고요. 이 크림빵도 그렇고 맛이 정말 아, 진짜 극강입니다. 최고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팝콘과 크림빵을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조정치 자, 특별 할인 패키지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은 정말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자,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그리고 팝콘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최근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 중인 업체가 있으니까요. 오리지널 제품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언니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언니 뭐예요? 보냈어요. 한참 있다가 링거를 맞는 사진이 온 거여서 아~ 언니 아파요? 이랬더니 야 여현주 내가 어제 술을 먹고 술겜을 못 먹어서 지금 아. 숙취 때문에 숙취 링거를 맞으러 왔다. 내가 봤을 때 누나 그거 매일 맞는 걸 것 같은데. 내가 매일 아니 맞는... 지난주에 그 장원 씨 안 갔잖아 거기에. 아. 그러니까 술 마시러 갔는데 창석이가 발삼을 갖고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발삼. 진짜 스트레이트로 막 마셔줘야지. 아. 그 마시고 뭐 맥주에 소주 엄청 마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 실려갔네요. 현주한테 현주야 술겜이 없어. 아. 지금 덜덜 떨려. 아, 왜 안 챙겼어 술겜은? 까먹었어 하나. 너무 아. 후회했잖아. 그래서. 그지 M장기 회식 때는 우리 이원태 실장이 맞아. 무조건 아. 술겜을 아. 진짜 준대. 너무 감사해. 아. 아. 항상 챙겨줘서 숙취라는 걸 못 느껴본 지가 꽤 됐어. 이제 술겜 덕분입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술겜 영한네이처. 술게임이었습니다. 마이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여궁은 차별화된 세 가지 특허 원료와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 마이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행복도 두 배, 여궁 혜택도 두 배로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 맞이 이벤트는 22일까지입니다. 상담문의 1588-5570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저희 방송 보신 남성분들은 본인의 여자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 여궁으로 잘 관리하신 분들은 이제 한가위 때 엄청 또 아. 하겠네. 아. 네. 정진 씨도 한번 선물해 봐요, 와이프한테. 아, 그래야죠. 네. 자, 잘릴 듯이 진짜 쪼아낼 겁니다. 진짜 가위처럼 한가위처럼 잘릴 듯이 쪼을 겁니다. 아, 진짜. 아, 여궁으로 갈려. 아. 한짬지 할 겁니다, 진짜. 자, 관리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후후.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20대 부부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죠. 아이는 없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부부는 현재 맞바람 중입니다. 먼저 바람을 피운 건 남편입니다. 1년 전 직장 여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그걸 알고 저는 어플을 통해 남자를 만났죠. 그게 8개월 전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각자에게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즐기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남편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만나고 있는 파트너는 모두 싱글입니다. 남편과는 적당히 서로 즐기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자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우가 집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우에게 그 여자와 있는 걸 들켰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우한테 이미 알고 있다, 괜찮다 할 수도 없었던지라 대충 충격받은 척하고 우리가 잘 해결하겠다 하고 대충 넘기고 보냈어요. 남편은 들킨 줄 모르길래 제가 자초지종 얘기하며 처신 잘해라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이걸 가족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된 거죠. 저희 부부는 서로 합의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족들의 입장은 달라요. 다를 거예요. 욕을 먹을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해 못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부부 사이에 괜찮으면 된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뭐 세상 만사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부부관계의 형태도 다 다르니까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이 둘이 괜찮다 그러면 그걸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지? 쇼윈도 부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 알고 보면 오픈 메리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은근히 좀 있어요. 네. 오픈 메리지. 근데 남자도 얘기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서로 연애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거는 남편 입단속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가족들이 남편한테 너 바람핀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협의했어. 얘도 쟤도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진짜 그러면 이혼 각이.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니 이 신우가 참 내가 봤을 때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신우네. 야 자기 오빠가 걸렸는데 그거를 뭐 미안할 순 있지 올케한테. 근데 가서 그걸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는 그렇네, 오지랖이야 그렇구나. 이거는 둘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지가 왜 달려가서 자기가 먼저 그걸 얘기해. 맞아. 내가 봤을 때 이런 신우가 있는 집안이면 혹시라도 나도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이 신우가 알잖아. 아 난리나. 그럼 안 돼. 그럼 이제 풍비박산 나는 거야. 난리나. 집안 싸움 되는 거야. 그럼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부 형태는 서로 사랑은 하는 걸까요? 모르지 뭐 그냥 그 형태만 좀 유지하고 싶은 그치? 거 아니야? 왜 형태만 아 왜 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관계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냥 편의성이 좋은 거지. 뭐 혜택도 있고. 아이고야. 그리고 아니면은 왜 어떤 종교에 같이 다닌다던가 하면 이혼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뭐 나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일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만약 가게를 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거의 대부분 그 가게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맞아, 다 맞아. 교회 소개로 오거든. 맞아요. 그래서 가게 하는 사람들 무조건 교회 가라 그래. 네. 그 정도로 그 네트워크가 무선 무시무시하거든. 그래서 그걸 포기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손가락질하는 게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결혼 혼인 관계는 그냥 법적으로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중에 아이들이 그쵸?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면 그때 이혼하고 그전까지는 각자 인생을 즐기자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왜 결혼하냐라고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우리가 이해 못해도 어쩌겠어. 당사자들이 그러겠다는데. 아 그리고 뭐 서로 한 번씩 바람피는 거는 이해해주자. 뭐 결혼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하는 커플. 서로 한 번씩은 나눠 갖는 거야? 왜냐면 평생 나는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사냐. 한 번씩 실수는 서로가 용인하고 가자. 이런 커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내분한테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뭐 너무 하고 싶죠. 근데 먼저 실수해줬으면 좋겠어. 오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걸. 최영 씨 절대 안 돼. 내일이 되면 안 되지. 절대 용서 못 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최영진 지금 바람 안 피는 이유도 자기가 피우면 와이프도 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녀가 피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지만 그렇지 맞아요, 뭐. 맞아요. 둘 다 완벽한 직업을 갖고 있는 거야.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대학 교수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위해서라도 깨면 안 돼. 남들한테 이혼 가정을 볼 수 없고. 근데 둘 다 그런 말은 해요. 우리 남편 너무 남편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다. 와이프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다만 섹슈얼함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 풀고 가정은 계속 유지하자. 이게 너무 잘 맞게 아주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우리한테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싶거나 응원받고 싶어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못 해주지 사실. 그렇게는 안 돼. 네, 우리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섹스리스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방송인데 여기서 서로 각자 알아서 연애하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사실 응원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네네. 하지만 존중은 하겠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근데 뭐 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는 못하지. 약간 부럽긴 하지. 약간 부럽긴 하지. 저는 사실 이제 뭐 사연을 보내신 거니까 뭐 저는 욕하고 싶어요. 이런 형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좀 하고 싶어. 아니 그리고 항상 이 부부가 두 남편과 와이프가 전부 다 각자 똑같이 파트너가 동시에 그 있을 거라는 그 법은 없잖아요. 그런 시기가 또 만약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아 얘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난 빨리 찾아야지 어떻게든 찾아야지 이러면 이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되게 불안정할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리고 둘 다 또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기 네, 다 싱글들이네. 다행이네. 그래도 다른 가정에 그래도 그나마 패기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만약에 둘 다
기호님은 또 만나는 사람이 그 집안은 어떨지 모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집안은 몰래 만난 바람 피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거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그거는 엄청난 문제인데. 아. 근데 이게 이제 바람 피는 그 상대방 되게 좀 편하겠다 마음은. 아. 어차 걸릴 일이 없잖아. 둘이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어. 어, 너무 부러운데? 아, 그 입장이라 그러니까 또. 또. 뭐 이렇게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문제 생길 일이 없잖아.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해줬다고 하니까. 아, 부러운데. 그런 생각 못했네. 아. 제도화했으면 좋겠네. 야, 최고인데. 아, 난 일단 난 깨끗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부부끼리 서로 합의가 됐다. 합의 됐다니까. 따로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 그렇게 보이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뭐야, 셋이야. 그게 이제 다자연애. 우와, 진짜. 너무 너무 혈육권을 세다. 말로만 이러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뭐 건강하진 않죠, 사실. 얼마든 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안고 사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나도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 명까지는 동시에 만나봤거든요.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얼마나 힘든데. 아니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때 형이 그랬나? 계속 쫓기고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해본 것처럼 잘하는. 그리고 요즘에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게 그 헤어지면서 막 폭행이라든지 뭐 범행을 막 저지르잖아요. 막 살인을 한다든지. 아, 데이트 폭력? 네. 그래서 저는 이분 뭐 어플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뭐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니네 집에 다 까발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일리는 말인데 그 얘기를 네가 하니까 지금 와닿지 않네요. 제가 요즘에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깽판 놓는 거야. 지금? 네가 못 만난다고 지금 깽판 놓는 거야? 어쨌든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이 신우이가 특히. 네. 걸리면 안 돼 이거는. 또 이렇게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또 괜히 그런 또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처음에 자, 그 우리 오빠 바람 피는 거 내가 봤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반응 보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벌써 느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길길이 화를 내야 되는데 뭔가 반응이 맞아. 이상한데? 왜 그러지? 이 생각 했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뭔가. 참 여러 형태 있다 진짜. 참 여러 형태 있어 부부 관계가. 인생이. 그치? 아니 뭐 이렇게 부부끼리 그 뭐냐 파트너 서로 이제 교환해서 하는 것도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네. 사람들의 욕망은 참 끝이 없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가 있지만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게 끝까지 이렇게 욕망을 쫓다 보면 끝 결국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 맞아.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허하고 절대로 건강한 방식은 아닌 거고. 저도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이성과의 잠자리에 탐닉도 해봤고. 또 그럼 그러겠지. 지 주제 무슨 뭐 그랬겠지. 근데 노력하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돼요. 그래 봤는데 그때도 절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부부가 언제까지 아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건 또 없잖아요. 아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또 생기면 육아를 하다 보면 또 분명히 어떤 한쪽은 육아에만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한쪽은 또 파트너를 찾아 헤매면 이거는 진짜 아이에게도 안 좋고 완전 가정 끝이 어쨌든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풍비박산이 날 거 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러 사람 만나거나 자유연애를 하면 거기서 오는 짜릿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 그 재미도 있고 그 재미만 뭐 계속 좋아서 평생 추구할 수도 있지. 근데 나도 그런 걸 느꼈었고 근데 또 어느 순간 한 사람을 깊이 만나면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도 그럼요. 그 재미 못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되더라고. 나중에 연애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훨씬 안정감은 후자 쪽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결혼도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편안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늘 불안하고 막 이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감정 소모가 많은데 결혼해서 안정적이면은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안 좋은 점 때문에요. 그래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점만 보이니까. 저는 되게 그렇게 놀다가 결혼을 했던 이유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뜨거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감을 주더라고.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흔들림보다 강력히 지켜주는 힘이 있긴 있어요.
나마 내가 느끼는 요즘 공허함 같은 것들도 만약에 결혼을 하면 또 못 느꼈을 것 같기도 해. 혼자 지내니까 느끼는 공허함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있어요. 맞아요. 나이는 또.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또 하긴 싫은 거지. 이 공허함 마저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까 봐. 공허한 게 좋더라. I love 공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신우이는 내가 봤을 때 요주의 인물이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 입단속 하셔야 될 것 같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안다면 부부가 둘 다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뭐 이혼을 하시고 그냥 자유연애를 하시던가.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네. 아이는 없어서. 네.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건 진짜 너무 아이를 위해서 너무 너무 아이 그거는 나는 지금 상황은 인정. 오케이. 존중할 수 있어. 근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다? 그건 나는 책임 방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두 분이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이는 없다고 하니까 네.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응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응원은 못 해. 차라리 그러면 부러워. 부러운 건 사실이야. 야, 솔직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지만 응원은 못해. 아니 차라리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딱 아기 갖고 뭐 좋은 가정 이루시면 또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